내년에 속초에 입항할 5만 6천 톤급 중형 크루즈입니다. 승객이 최대 1,800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. 추항에도 10항차 이상 기항해 우리에게도 낯익은 선박입니다. 코스타 레오 로만티카호가 내년 여름 속초항을 모항으로 운항됩니다. 속초항에 기항한 크루즈는 많았지만 출발과 도착이 속초항에서 이루어지는 건 첫 사례입니다. 단순 기항이 아닌 일본과 한국에서 타고 내리는 속초항 다모항 추진으로 환동의 서클 크루즈에 초석을 마련하였던 점과 내년에 확정된 여행 상품은 6월 16일과 24일, 7월 1일과 8일로 총 4항차입니다. 항로는 속초에서 포항을 거쳐 일본 후쿠오카와 마이주루,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치게 됩니다. 일정은 7박 8일입니다. 도내 여행사와 조율이 끝나면 저렴한 비용에 크루즈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지역 상인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. 오시는 관광객분들에게 기대가 너무 크죠. 내리셔서 또 관광 쇼핑을 하고 또 가진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들은 뭐 더 좋을 수밖에 없죠. 어렵사리 성사된 속초 모항 크루즈가 일회성 반짝 특수로 끝나지 않도록 운항을 정례화하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.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.